자, 368의 초급 배치 최원준 선수가 먼저 공격합니다. 시작. 워낙에 스트로크가 부드럽고 탄력적인 스트로크도 좋고요. 스트로크가 좋다라는 표현을 할 때 최현주 선수를 꼭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슬슬 길게 갔는데요. 조금 길어졌어요. 네, 네. 조금 놓칩니다. 손목의 움직임도 그렇고 뭐 스트로크의 부드러움은 진짜 뭐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정말 부드럽고 탄력적인 스트로크를 참 잘하는데 처음 출발은 좀 좋지 않습니다. 네. 자, 빨간부 오, 돌려내질 못했습니다. 자, 신현주 선수도 너무 두께가 얇게 맞으면서 네. 대회전이 돌아가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첫 경기잖아요. 첫 시간대 경기 선수들이 물론 뭐 몸도 풀고 충분히 웜업하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초반에 약간의 아쉬움이 있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두세 번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초반에 한 3, 4이닝 정도는 진짜 공이 잘 쓰면 모르겠는데 공이 좀 어렵게 쓰면은 조금 좀 테이블을 알아가는 이닝 정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리버스 갑니다. 원쿠션에서 역회전이 걸리는 거 양을 봐서는 일단 회전이 정말 잘 받아주고 있는 그런 테이블 상태예요. 조금은 뻣뻣하다는 얘기입니다. 득점이 되지 않았는데요. 자리로 돌아가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습니다. 저 끄덕끄덕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테이블 상태가 이렇구나라는 그 확신에 찬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보면은 테이블이 조금 뻣뻣하게 진행하는 느낌이 있죠. 그러네요. 근데 지금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할 때가 알순 제일 잘 나옵니다. 네. 네. 바닥지에서 미끄러짐이 덜하기 때문에 미끄러짐이 덜하다는 건 그만큼 경로를 예측하기에 좀 편하다는 얘기예요. 선수들이 이제 첫 경기 때는 조금 길지 않을까? 좀 잘 미끄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근데 대회 날짜가 지금 며칠 지나가고 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테이블 상태가 딱 좋은 그런 상태이고 길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일 것 같아요. 자, 세워치기 형태로 갑니다. 자, 진로가 괜찮나요? 저 사이 공간 와. 설마 했는데. 진짜 박찬캐스터의 말처럼 설마 했는데 저 사이로 갑니다. 아, 이거는 또 최현주 선수 웃고만 해요. 자, 1세트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 무회전성이었을지 약간의 느낌 역회전을 줬을지 일단 각도는 정말 잘 만들었는데 네. 아, 저 사이로 빠지네요. 그렇습니다. 이럴 땐 좀 어이없죠. 이게 한두 번은 괜찮은데 반복이 되면 오늘 나 왜 이러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네. 네, 정말 운이 없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면 안 됩니다. 옆 돌리기. 자, 스핀볼을 만들어줬죠. 아, 네. 좋은 플레이 나옵니다. 첫 득점 성공하는 신정주 선수. 자, 원쿠션 이후에 투쿠션 지점을 보면 생각보다 짧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덜 들어간 느낌이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 쿠션에서 회전량이 극대화되면서 길게 각도를 형성합니다. 네. 자, 사카이 아야코 선수가 신정주 선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카이 아야코 선수도 이번 대회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자, 돌리기 짧게 좋고요. 사카이 아야코 선수도 진짜 실력적으로 월등히 올라간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지난 시즌에 챔피언을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근데 워낙 실력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안정적이 됐어요. 자, 일목적고 포지션을 노리고 일목적고를 크게 돌려놓은 건데 일목적고 너무 깊게 들어가면서 좀 배치가 어려워졌습니다. 선택이 너무 어려운데요. 자, 바운딩 같은 걸 한번 노려볼 만도 한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네요. 낮은 당점을 이용해서 더블 쿠션 형태 네, 장장 이게 네 생각보다 더 내려가네요. 네, 조금 길어져 버렸고요. 자, 1세트는 두 선수가 약간 좀
테이블에 익숙하지 않은 듯한 그린 그런 느낌도 좀 주고 있죠. 네, 맞습니다. 테이블을 좀 읽고 난 다음에 공 배치가 좀 오긴 와야죠. 공격 공 배치가 좀 오긴 와야 되는데 일단은 본격적인 경기는 한 이 다음 이닝 정도서부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볼까요? 네. 네. 이게 첫 턴이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의 경기를 보지도 못하고 연속 한 2분 정도만으로 테이블 파악을 다 한다는 건 조금의 무리가 있거든요. 네. 이게 짧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이게 몸이 이게 짧은 테이블에 익숙해지는 건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랑. 네,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테이블 상태가 완전 짧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늘어지지 않는다, 길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고 상대적이란 얘기인 거죠. 네, 지금 테이블 상태가 어떻게 보면 최적의 공 구름과 상태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몸이 지금 여기 익숙해지면 네, 훨씬 더 좀 득점은 훨씬 잘 나올 수 있다. 맞습니다. 3대 0으로 앞서가는 신정주. 네, 다음 배치가 정말 어렵겠네요. 퍼펙트 큐 신정주 그러는데요. 비켜치기를 길게 보내는 형태로 갑니다. 단장 단으로 올라가는. 와, 괜찮나요? 조금. 네, 조금 짧아 보였어요. 네, 짧았습니다. 자, 초반에 점수 내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내 몸을 살짝 뒤로 뺐다가 진행시키는 형태까지 잘 만들어줬는데 그 뒤로 빼는 양 자체를 좀 더 키우거나 아니면은 내 공의 회전을 조금 줄여줬어야 했어요. 자, 옆돌리기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직접 내린 리버스를 볼 수도 있고요. 옆돌리기를 조금 키스를 의식하긴 하겠지만 각도를 만들어주면서 보낼 수도 있고요. 리버스냐 옆돌리기냐인데요. 돌리기로 갔고요. 다 각도 잘 만들었습니다. 어렵게 첫 득점 만들어내는 최원준. 자, 일목적구 컨트롤을 참 잘해줬고요. 낮은 당점 전달을 참 잘해줬습니다. 이 배치를 지금 되돌아오기로 갑니까? 짧게가 아니라 되돌아오길 그러네요. 네, 괜찮나요? 아, 멋지게 득점합니다. 이 배치에 대한 해법을 연습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로 지금 되돌아오기 선택을 해서 네, 엎드리는 타이밍도 불과 한 십몇 초 있다가 엎드린 것 같은데요. 네. 고민도 없이 엎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길게 뽑아냈어. 이건 너무 오히려 더 길게 갑니다. 네, 아예 그냥 단쿠션 쪽으로 가버렸네요. 네, 높은 당점의 전달이 좀 많이 됐고요. 네. 어떻게 보면 스트로크가 너무 과했다, 스트로크가 너무 좋다, 막 이렇게 표현도 하죠. 여기서 공이 완벽하게 휘어 들어가죠. 전진하려는 힘이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자. 3대2 옆돌리기. 자, 신정주 선수도 각도 잘 만들어줬습니다. 4대2로 앞서 나가는 신정주. 있는 자 빨간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했는데 뒤돌려치기를 치겠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빠지면 좀 어려워요. 지금 보면은 테이블이 뻣뻣하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리버스 핸드는 잘 걸리죠. 그러네요. 네. 다시 한번 볼까요? 핀볼 뒤로 이렇게 돌려냈는데 이게 길어진 거죠. 자,
조금 길어지면서 각도 형성이 안 됐고요. 자, 그러면서 최현주 선수에게 배치가 아주 좋게 왔습니다. 자, 뒤돌리기 배치를 하나 받았는데요. 네, 좋고요. 차근차근 따라갑니다. 지금 6이닝에 두 선수의 점수가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초반 뭐 2, 3이닝 공타 이닝이 나오면서 다득점으로 가지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자, 리플레이 장면 확인했는데요. 자, 꼼꼼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자, 뒤돌려치기 형태로 갈지 비껴치기 형태로 갈지 결정해야 되고요. 네, 자, 자, 이거 빨간 볼. 뒤돌려치기 형태로 갔어요. 자, 지금 이런 배치들을 해결하는 거를 보면은 정말 가볍게 치죠. 그러니까 뭔가 스트로크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막 묵직하게 공을 강하게 치거나 그런 게 없이 진짜 스트로크 느낌이 가벼워요. 빨간 볼이 장쿠션과 일목적구 사이 공간으로 절묘하게 빠졌고, 자,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4대4 동점. 이거는 뒤돌려치기를 진행한 거죠. 이게 자, 노란 볼 괜찮을까요? 노란 볼이 좀 안 좋게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행운의 득점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키스가 났습니다만 득점 진로에는 크게 방해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좀 그냥 좀 올라왔어야 되는데 빨간 볼을 좀 건드린 거죠. 네, 두께가 좀 두꺼웠어요. 네. 치기로. 자, 역시 이제 두께가 예민하게 느껴졌는데요. 조금 길게 빠졌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워낙 어려운 두께였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말 좀 얇은 두께가 필요했고요. 이 배치도 짧은 각도를 만들어주기가 좀 불편합니다. 길게 칠 수도 있고요. 자, 짧은 각도를 만들어주려고 했습니다. 아, 됐습니다. 좋아요. 네. 5대5 동점. 하나카드 하나페이의 여자 선수들은 지금 다 탈락을 했고 남자 선수들은 지금 초콜릿 선수 신정주 선수가 살아남았습니다. 일단 신정 선수 볼 컨트롤이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각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살짝 큐쿠츠를 올려가면서 활력을 좀 불어넣어주고 있고요. 지금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네요. 타임아웃을 요청한 신정주. 자, 앞돌리기 짧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회전을 조금 빼주는 게 일단은 관건일 것 같고요. 좀 넉넉하게 짧게 만들어준다고 해도 짧게 빠질 일이 별로 없어서. 오, 이거를 비껴치기로 가나요? 비껴치기로 가네요. 네, 단장단 아래쪽 코너로 집어넣겠다는 얘기인데요. 아깝습니다. 이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이 배치가 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득점이 실패됐을 때 또 내공을 다시 반대쪽으로 올려서 수비를 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죠. 지금 신정주 선수는 원에서 투로 갈 때 조금 더 라운드가 그려지길 원했던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속도감을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좀 더 느리게 했다 치면은 좀 더 휘어짐이 커졌을 거고 네, 네, 득점이 될 수 있었겠죠. 걸리나요? 조금 넘어갔어요. 자, 5대5. 자, 동점 상황. 7이닝에 접어들었는데. 네. 여기서 좀 걸렸어야 되는데 조금 길어졌습니다. 아, 지금 배치가 어렵네요. 빨간 공을 얇은 두께를 치면서 낮은 당점을 이용해서 세워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치게 됐을 때 상대방이 공을 좀 열어줄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세워줘야 돼요. 네. 이 완벽하게 세워준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죠.
지금 단장단으로 저쪽 위쪽으로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그냥 바로 단쿠션으로 갔던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걸 좀 잘 말씀해 주세요. 네. 자, 5대5 동점. 자, 옆돌리기. 짧은 각도를 진행을 시켰고요. 네, 득점 됐습니다. 6대5로 앞서 나가는 최현준 선수. 자, 일목적으로 컨트롤 아주 좋았고요. 네. 네. 자, 빨간 공과의 키스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잘 해결하고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자, 지금 빨간 볼 뒤돌리기. 자, 저 사이 공간 키스 잘 뺐고요. 자, 마지막 회전이 필요합니다. 이게 확 누워줘야 되는데. 네. 2점. 득점됐어요. 7대5로 최현준 선수가 앞서갑니다. 자, 연속 득점 기록하면서 최현준. 네, 이거 이렇게 보면은 어우, 잘못하면 노란불이 무서운데 이렇게 키스를 또 두께로 멋지게 컨트롤하고 득점. 자, 여기 어떻게 되나요? 조금 짧게 빠질 것 같죠? 네. 전주 선수의 표정에서는 좀 여유가 느껴지죠? 그래도 이렇게 이제 득점되지 않았을 때 표정이나 이런 거 보면 관록이 느껴지는 최현준 선수입니다. 자, 뒤돌리기 대회전인가요? 일단은 뭐 지금 형태에서는 뒤돌려치기 대회전이 제일 무난한 선택인데 저 사이 공간이 아니어야 됩니다. 사이 공간이면 요 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 지금 배치에서 이제 키스를 빼고 가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두께를 좀 얇게 끌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가다 봤을 때 긴 각도를 만들어 주기가 참 어렵거든요. 지금도 잘 만들어 줄 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원준 선수에게 좋은 공이 왔죠. 네, 뱅크샷 성공했습니다. 최현준. 오늘 저 두 선수가 이제 뱅크샷 하나 없이 그냥 단타 공격으로 계속 플레이를 이어갔었는데 네, 자, 완벽하게 넣어치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네, 일목적고 두께를 조금 써서 앞쪽으로 키스를 완벽하게 빼놓고 네, 내공은 살짝의 분리를 형성해줬어요. 자, 그리고 다음 배치 걸어치기 형태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자, 노란 볼 쪽으로 원백 걸어치기. 아, 이거 넘어갔어요. 네, 조금 넘어갔습니다. 네. 여기서 최현 선수가 조금만 더 득점을 했더라면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자, 아쉽네요. 옆돌리기를 칠까 뒤돌려치기를 칠까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선택을 뒤돌려치기를 했습니다. 자, 네, 3 쿠션으로. 오, 이게 예, 이런 배치에서 고민이 좀 많아지면 살짝 길어졌어요. 이런 배치에서 고민이 좀 많아지면 이게 좀 각도가 좀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별로 고민할 배치가 아니었는데 지금 신정주 선수가 조금 혼란이 온 것 같아요. 고민이 많아지면 이게 각도가 헷갈려서 고민한 게 아니라 고민이 많아져서 좀 지금 결과적으로 약간 득점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에 있어서 지금 이런 공들은 비껴치기 아예 선택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거의 뭐 다른 선택을 하는 선수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공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딱 하나만 있으면 고민이 없는데 선택지가 뭐 이거 짧겠네요. 이거 짧으네요. 지금 거는 조금 회전을 뺐나요? 근데 선택지가 아까 전처럼 좀 다양한 경우 옆돌리기를 쳐도 되고 뒤돌려치기를 쳐도 되고 오른쪽 쳐도 되고 왼쪽 쳐도 되고 이렇게 할 때 그 고민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은 잡생각이라고 하죠. 네네. 집중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지가 많을 때는 빨리 선택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자,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서 빨리 선택했는데 이번엔 또 득점이 안 됐어요. 그렇죠. 선택지가 일단은 그쪽 비껴치기 형태가 많이 선택하는 쪽이죠. 자, 뱅크샷.
아, 잘 걸렸어요. 아, 좋습니다. 아마도 담당 PD가 준비한 그 파이어워크 시스템의 도면을 보여줄 것 같아요. 네. 자, 내공 출발이 대략 한 45 정도에 있고요. 들어오는 라인 자체가 대충 한 40라인 언저리보다 조금 길게 들어와야 돼요. 자, 3쿠션 지점 40보다 조금 긴 듯하게 들어와서 네. 뒷겨치기 형태로 맞게 되죠. 그렇군요. 네. 옆 돌리기. 네, 오. 좋아요. 네, 점 성공. 오히려 이렇게 얇게 맞고 지나가는 게 진짜 좋거든요. 이목적구가 저렇게 센터에 있는데 이목적구가 얇게 맞으면 어차피 이목적구가 센터에 있습니다. 그럼 저 빨간 공이 센터에 있다는 건 그만큼 좋은 공이 쓸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지금도 다음 배치 아주 좋죠. 네, 옆 돌리기. 자. 자, 일목적구 컨트롤도 좋고 내공도 잘 맞춰냈습니다. 다만 일목적구 조금 붙었네요. 신보를 코너 쪽으로 좀 갖다 놨는데 장쿠션 지금 원포인트 지점에 좀 가까이 붙었어요. 그래도 비껴치기가 충분히 괜찮습니다. 네, 성공. 자, 역전했어요. 10대 9로 앞서 나갑니다. 역전에 성공한 자, 신정주. 네, 비껴치기로 득점에 성공. 무리한 두께를 친다기보다는 조금 얇은 듯한 두께로 복구 현상을 최대한 방지를 시켜줬죠. 자, 대전이냐 원뱅크냐인데 선택은 대전이 좀 더 쉬워 보여요. 네. 그 빨간 볼이 지금 코너 쪽에 있는데. 네. 그래도 원뱅크로 가네요. 저, 글쎄요. 대전을 선택하지 않은 게 두 점짜리를. 노려봤는데 덜 진행이 됐고요. 약간 높은 당점으로 각도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복구 현상을 살짝 이용한. 아니네요. 낮은 당점으로 끌어가려고. 아, 높은 당점을 살짝 이용하려고 한 거네요. 중쪽에 있다가 이렇게 업스트록을 좀 많이 해준 느낌이거든요. 자, 뒤돌려치기가 아주 좋게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좀 이건 많이. 자, 일단 첫 출발이 너무 두껍게 맞았어요. 네. 힘을 다 뺏겼습니다. 실수가 좀 나오고 있는 최현준 선수. 자, 지금 뒤돌려치기 좀 좋은 공이었는데 여기서 큐미스가 살짝 있었는지 좀 두께가 좀 많이 두껍게 맞았어요. 일목적구 처리를 저렇게 크게 돌리는 건 좋은데 너무 두껍게 맞았죠? 네. 아, 스트로크 칭찬도 좀 많이 하고 교과서 같은 선수인데 미스큐도 지금 바로 나왔어요. 자, 옆 돌리기. 자, 멀리 보내줘야 되고요. 자, 빨간 볼은 괜찮겠죠? 네, 좋습니다. 11대 9로 앞서 나갑니다. 신정주. 두꺼운 두께로 이렇게 눌러갔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일목적구 타이밍을 완전히 바꿔줬습니다. 아예 일목적구를 크게 횡단시켜서 포쿠션 이후에 내공이 진행을 만들었어요. 자, 이거 3뱅크 들어가나요? 흰공을 비껴치기로 맞추겠다는 거예요. 흰볼 쪽에 있는 단쿠션 포인트를 한번 확인을 했고요. 자, 아래쪽. 아, 이게 살짝 길어지네요. 네. 자, 그러면서 최현주 선수에게 찬스가 왔습니다. 자, 배치가 괜찮아요. 다음 포지션을 만들기에도 일목적구를 크게 돌리는 건 아니지만 저 장축 쪽을 맞춰놨을 때 반대쪽 위쪽 코너 쪽으로 일목적구를 또 몰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앞돌리기를 쳐도 되고요. 앞돌리기로 보나요? 뒤돌리기. 지금은 뒤돌려치기 갈 것 같아요. 네. 자,
대공을 따라오는 컨트롤을 해줬고 이거 좀 불안한데 득점 됐습니다. 자, 최현수 선수도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아, 진 건 좀 불안했어요. 네. 이게 불안하게 맞으면서 포지션이 지금 망쳐진 거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죠. 뒤돌리기가 생각보다 좀 길어져서 네, 잘못하면 놓칠 뻔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 근데 첫 출발할 때는 이렇게 각도가 길어지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회전이 저기서 확 받아주네요. 일단 코너 출발에 뱅크샷인데요. 이게 단코션에 맞고 걸리나요? 아, 이거 놓치네요. 놓쳤다는 표현이 맞습니까? 뭐 표현으로 따지면 맞을 수 있겠지만 배치 자체가 또 워낙 어려웠습니다. 이게 찬스를 놓쳤다라는 표현이 원래 맞는 거잖아요. 지금 이 배치는 어려웠다. 워낙 어려웠죠. 자, 11대 10 두 선수의 에버리지가 썩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점수는 또 팽팽합니다. 자, 마지막 회전이 어떻게 될까요? 자, 마지막 회전이 살아있다면 성공합니다. 네, 득점될 수 있어요. 네, 중요한 득점을 해냈어요. 자, 그리고 다음 배치가 옆돌리기 형태가 섰습니다. 13대 10으로 앞서 나가는 신정주. 살짝 두꺼운 두께로 내공을 밀고 들어갔어요. 아주 컨트롤 좋았고요. 임팩트 조절도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옆돌리기. 자, 그래도 외길에 있는 공인데요. 아, 오히려 긴 각도를 만들어줬는데. 단코션 한번 더 봤네요. 이거, 이것도 걸렸어요. 네, 이것도. 워낙에 단쿠션에서 장쿠션을 향하는 각도가 많이 누워서 들어가는 그런 테이블 컨디션이어서 괜찮았지 지금도 조금 위험했어요. 네. 이거 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조금 위험했죠. 네. 좀 더 서서 들어가는 거면 득점되기 어려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네. 자, 이거를 안으로 집어넣습니까? 자, 마무리하기가 괜찮은 괜찮죠. 네. 네. 불안했어요. 자, 15대 10으로 신정주 선수가 승리를 거둔 1세트의 경기입니다. 두 선수가 자, 완벽한 컨디션을 보여주지는 못했는데요. 자, 이것도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저도. 네. 끝머리가 살짝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살짝 묻어서 득점이 됐어요. 신정주 선수도 고개를 절레절레졌는데요. 네, 자, 힘든 1세트였습니다. 초반이 힘들면 끝까지 힘들지 아니면 2세트부터는 두 선수가 좀 더 멋진 경기를 보여줄지 기대감을 가져보겠습니다. 하나카드 PBA 챔피언십 32강전 최원준과 신정주의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2세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